안녕하세요, 김옥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작나무 숲 그리기예요. 먼저 지평선과 나무 위치를 흐린선으로 그려줍니다. 먼 곳의 나무들은 흐린 세로선을 이용하여 음영을 넣어주세요. 나무 위치 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좀 더 나무스럽게 세로선으로 정리해줍니다. 자작나무는 멀리 있는 것부터 음영을 넣어주는데요. 나무 자체가 흰색이라 음영을 모두 넣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밝은 곳은 하얗게 남겨주세요. 나뭇가지는 더욱 짧은 선을 이용해 서로 연결되듯이 그려줍니다. 앞쪽에 나무는 음영도 진하게 넣어주시고요. 질감 표현도 디테일하게 표현해줍니다. 땅에 가까운 풀 표현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선을 이용해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나무 그림자가 있는 불쪽은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필압을 강하게 해서 몇 번 더 그려줍니다. 자, 이제 나뭇잎 표현인데요. 나뭇잎도 덩어리감이 나올 수 있도록 음영을 넣어준 후 질감 표현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가장자리 부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음영이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완성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